전국의 장애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 쓰는 조정래입니다. 장애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 날이 왜 생겼냐 하면 장애인들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고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UN에서는 대한민국이 50여 개 중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선진국 장애인들처럼 대접받고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장애인 복지가 꼴찌에서 두 번째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복지와 인간다움에 대한 대접을 받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대략 등록된 장애인이 26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권자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40만 표, 50만 표 차이로 당당히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대는 24만 6천 표 정도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면 전국 장애인들이 뭉치면 대통령의 당락을 철저하게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각하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2000년 전부터 내려온 말입니다. 정치인은 뭉쳐서 외치는 국민을 가장 무서워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국민을 가장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단결하시고 쟁취해서 싸워 이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 국민의 의무이고 책무이고 권한입니다. 앞으로 함께 뭉쳐서 여러분들의 복지에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